해봐야겠다. 통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힘이 되겠다. 실시간을 또 알려주니까. 이건 좋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통화도 하고. 진지혜 씨? 오빠, 어떡해. 첫 멘트가 어떡해. 들었어? 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57분, 그 중간 연결 57분 오빠 알 줄 알고. 맞아, 얘기를. 오빠가 거기서 협찬을 하더라고. 협찬하면 안 돼? 그건 57분 할 때만 협찬 붙이고 굿모닝 FM은 협찬이 없어요. 그 협찬사만 개이득이네? 그렇지. 한번 더 나간 거잖아. 돈 더 달라고 해. 협찬사는 좋지 뭐. 그 57분 한 거 말고는 뭐 저기 잘못한 거 없나? 네네. 길이나 이런 거 괜찮았지? 네, 괜찮았어요. 그 57분 거 나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지금 1호터널 강남 쪽으로 밀리니까 이거 해주시, 이거 이렇게 시내길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되고. 1호터널에 어디가 막힌다고? 아, 남산 1호터널 강남 방향으로 터널 안이 밀려요. 어디가 바뀐다고? 아, 또 남산 3호 터널로 가라 또 오라. 방향으로 터널 안이 밀려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 네가 얘기해 준 거야? 오이, 또 바뀌었다. 빨개졌어. 남산 1호 터널 안이 빨갛게 돼 있지 않아요? 1호 터널은 안 빨개. 너 거짓말했니? 너 1호 터널일 텐데? 1호 터널은 노란색이야. 이 정도는 참고 가야 돼. 참고는 갈 건데. 이 정도를 얘기해 줄 정신이 없어. 빨간 게 너무 많아. 알았어. 응, 그래, 네. 고맙다. 알았어요, 오빠. 나 준비해야 돼. 저, 좀 이따 들어봐, 이게 중요한 거, 57분이. 이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구나. 모자라지도 않아야 돼. 이건 뭐야? 뭔데? 어! 포장차! 우와! 어이, 아, 대박, 대박! 이 대박, 대박, 대박 정보! 이거 뭐지, 이게? 이게 긴급 상황이야. 굉장히 저 긴급한 것처럼. 먼저, 전독수리 출동!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향 고장으로 멈춰서 있어. 아, 좋은 정보예요. 시간 없다. 52분에 전화해줘야 된다고 수조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 아, 형 준비됐다고? 준비됐다고. 아, 준비됐다고. 김포방향도 하나 해줘야 돼. 김포방향은 방동대교에서. 와, 진짜 바쁘다. 정도면은. 금방 와, 금방. 1분 전! 아, 한 시간 진짜 빨리 가. 야, 근데 형도 생방 많이 했을 텐데 떨리는구나. 떨려. 왜 저래? 아니, 저렇게 늘 그렇게 부대요? 아니, 시추가 그 강아지 껌먹을 때 그거. 이가리.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해야지. 해!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진 않지만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지금 막 고장차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남산 1호터널 강남 방향에 버스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어 2차로가 차단된 상황입니다. 근처 지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35분 정도,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30분 정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31분 정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역시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바다서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다서단 유행어. 김포 방향은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 성수 방향 도봉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교통정보 전현무였습니다. 넘은 거지? 넘었죠. 넘었죠요? 최대 50초. 아, 이게 내가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하고 나서 이걸 눌렀어. 타이머를 늦게 눌렀어. 아휴, 초시계도 못 누르고. 60초. 얼마나 놀랬을까? 내 이름 얘기하고 이걸 눌렀어. 여기서 시끄럽겠네. 아니, 사장님, 저희 어떡해요? 대행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의뢰가 안 들어오겠어. 의뢰 안 들어와. 이걸 보고 누가 의뢰 들어와. 야. 온통 실수하는데 이거. 신나고 파이팅 넘치게 시작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진짜 파이팅 넘치게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앞에 리포터께서 말씀을 너무 늦게 해주셔서. 저희 코너 시간이 짧아졌네요. 아, 오늘도 호다다다닥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맞게 얘기했나? 일산 방향.